진짜 나님 미쳤어? 오늘은 일찍 어두워지네. 맞았다. 옐로우스톤을 들고 캠핑장으로 오늘 장박지 이사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혼자 잘 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되긴 해요. 나님 미쳤어? 너무 잘하는데? 오늘은 집에 갈라고요. 이렇게 놓고 안녕. 내일 만나요. 혼자 다쳤어. 여러분, 이사를 얼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짐 옮기는 거는 다 했고 어제 오늘 이어서 다 옮겼고 너무 배고파서 지금 밥 먹으려고요. 오늘 너무 고파. 다음에 올 때는 우레탄 창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자체가 창이 많거든요. 그래서 막 답답하진 않네요. 배고파. 떠나다.
멀쩡한 것 같은데? 불을 살짝 줄이고. 여기 있던 재료들을 좀 다 소진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여기다 이렇게 두니까 좀 상태도 안 좋아지고. 여기 약간 기울었어 또 테이블이. 맛있는 밥. 배고팠거든요. 김가루인데 김가루 넣어 먹을까? 김가루는 매직인지? 뭐야? 이건 죽은 밥도 살리는 느낌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탕하고 간장을 좀 용기 있게 못 넣었나 봐요. 그 맛을 지금 김가루가 다 잡아줬어요. 안 자고 가는 거라 텐트는, 아니, 술은 못 먹고. 정리하고 왔더니 진짜 힘들다. 지금 3시 40분. 살짝 쉬어야겠어요. 한 5시 되기 전에 집에 가려고요. 차 막히기 전에. 오늘은 일찍 어두워지네. 장박지였어요. 치우고 들어가 볼까요? 역시 좋아요.
doesn't matter what clothes you put on. Nothing matters in this song. Now we don't care about the color of your skin or the religion you believe in. It doesn't matter with who you've been. 시리얼이라고 그랬더니 시리가 위에 펜 켜졌고 난로 틀어놓고 이게 시리얼 타임. 저는 살짝 불려뒀다 먹는 거 좋아해요. 좀 흔들거려가지고 잡을 때 조심하셔야 돼. 우유가 너무 차. 혹시 아침은 여러분, 여기 안에 진짜 편하네요. 이렇게 좌식으로 있으니까. 오다가 편의점에서 이거 하고 오늘 또 운전을 하고 가야 되니까 무알콜 맥주 사왔어요. 뭐야? 휠 터치 커플. 뭐 혼자는 먹지 말란 얘기야? 두 개 다 먹어버릴 거야. 이거 조명은 항상 밤이든 낮이든 켜두는 게 분위기는 좋아요. 따뜻해 보여. 우레탄 창 가지고 왔는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추워. 우레탄 창 하면은 저 그냥 얼어 죽을 것 같은 느낌? 라식 수술했는데 가끔 눈이 너무 피로할 때 있어요. 그때는 그냥 이거 블루스크린 차단 안경 가끔 써줍니다. 스마트 기기 많이 만져서 그런 것 같아. 손 씻고 왔어요. 캠핑 와서는 물티슈도 많이 만지고 손도 자주 씻잖아요. 그래서 핸드크림을 자주 발라줍니다. 집에 가면 너무 손이 건조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크림 바르고 난 다음에 막 손이 막 쩍쩍 갈라져 있으니까 흡수도 안 돼. 손 끝에 부분이 또 엄청 그러더라고요. 내 손 진짜 동글동글해. 아빠랑 똑같이 생긴 손. 로스피크 이거 옐로우스톤 예쁘다. 색이 따뜻하니까. 밖은 지금 영하 11도 막 이러는데 안은 너무 평화로워요. 바닥에 앉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이 의자를 가져오긴 했는데 이 의자를 앉으니까 궁뎅이가 또 조금 시려워요. 이게 아무래도 이거 스카페트 같은 거, 담요 같은 거 깔아도 엉덩이 부분이 좀 시렵네요. 사실은 양모러그 막 이렇게 하해가지고 털 뽀송뽀송하게 나 있는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거 사고 싶었는데 오, 그거 왜 이렇게 생각보다 비싸요? 근데 또 조금 싼 것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뭐랄까 금방 납작해져가지고 되게 그 떡진 머리처럼 볼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사고 그거 없이 그냥 버텨보려고. 아무튼 좀 고민 중이에요. 궁뎅이가 싫었네요. 무알콜 맥주입니다. 맥주 느낌을 아주 비슷하게 잘 냈네요. 전자레인지에 데워왔어요. 어우 짜! 맛없다. 플러스 원이라고 박사만데 이 의자는 이렇게 아빠 다리가 져서 편해요.
사놔야겠다. 근데 칭따오는 비싸더라고요. 좀 더 싼 거 사야지. 뭐 알코올도 없는 거를 뭐 굳이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이렇게 멍 때리고 있고 하니까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겠다. 이게 약간 날개가 조금 지금 이상한데 엥. 아 그래도 커피향 맡자마자 조금 정신이 차려집니다. 여기 밖은 시원하고 안은 따뜻한데 또 이렇게 텐트 얇은 스킨 그 차이로 해가 쫙 들어오니까 너무 포근해요. 그래서 너무 잠이 와요. 다들 그러시죠? 캠핑 오면 낮에 졸리죠? 이쪽에 있는 결론은 다 녹았는데 반대쪽이 아 근데 저 물방울 있는 것 같은데 좀 닦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아, 뜨거워. 이렇게 하늘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 팬을 이 자크 이렇게 딱 그 모음 끈에다가 해놔가지고 다 안 열리네. 먹고 집에 가려고요. 아, 타다. 왜냐하면 지금 라면도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지만 제가 오늘 이 라면에 먹으려고 준비한 총각김치가 아까워서 먹고 가려고요. 참깨라면 쑥 부러지는 그 조합 여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났잖아요. 여기 이렇게가 그래서 테이블 매트도 사야 되나 약간 좀 고민했었어요. 밑으로 너무 다 빠지더라고. 진짜 이거는 라면 하나에 딱이라니까. 어쩜 이렇게 딱 맞아. 그래서 정말 넣어버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거의 다 끓어가면은 이게 거의 참기름하고 계란블럭 먹게 그거 아닌가? 국물부터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매운 라면을 좋아하는데 괜찮아요. 전에 이걸 사뒀어.
달다 달아. 콕 들어간다. 3시 됐네요. 날로 꺾고 환기하는 겸 지금 문 다 열어놨어요. 이제 창문 닫고 갑시다. 정리 다 했고 한 번씩 다 체크했어요. 이제 집으로 갈게요. 진짜 너무 추워. 밖은 진짜 추워요. 여러분 그러면 저 빨리 편집해가지고 봐요 영상으로.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한 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자주 만나요. 감사합니다.